여러분, 오늘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확실해요. 어떤 대단히 훌륭한 유대의 선지자가 태어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무덤이 3일째 되는 날 비었다. 여기까지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정적인 이제 구분은 빈 무덤이 부활 때문이냐 시체를 도적해 갔기 때문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넣기 위해서 돈까지 매겼을까? 왜?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믿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많은 게 다른.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저 귀신에 씌었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런 거를 싸그리 지금 거부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기가 어렵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 살고 있는 것 부정돼야 되거든요.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는 기독교 철학을 믿느냐,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과관계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과관계에 따르자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맞죠? 부활은 인과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에 따르면 여러분의 자식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흙수저 돼요. 실패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과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돈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 우리 노년 어떻게 돼요? 빈곤하게 돼요. 이게 인과관계의 법칙이에요. 왜 인과관계를 따라 살아갑니까? 왜 걱정과 염려를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합니까? 가져도 불행하고 갖지 않아도 불행한 인생. 왜 돈을 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못 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나요? 부활의 길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